사실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강연을 할때 조심스러운 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렇게 나이가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감히 부모님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친다라는 거를 생각하기는 좀 약간 모자란 네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저는 잘난 사람으로서 부모님들께 무언가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1년에 평균 상담 건수가 한 2만 건 정도가 되거든요. 국내에서 가장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들을 상담하는 입장에서 보고 느꼈던 안타까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예,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으니까 좀 네,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제 소개부터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유난히 잘 나온 사진을 골라봤는데요. 네, 같은 사람입니다. 네. 저는 네, 1년만 따라하면 스카이 갈 수 있다라는 책의 저자이고요. 제가 3월 달에 모의고사 5, 6, 5등급에서 실제로 8개월 만에 공부를 해서 고려대학교 합격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네, 얻었던 지식들을 책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공신닷컴에서 학습전략연구소 소장을 맡았고요. EBS를 비롯한 여러 언론 보도에도 네, 섰습니다. 자, 제 자랑하려고 이걸 꺼낸 거는 아니고요. 네. 이미 제 강연 들으셨던 분도 계실 텐데요. 제가 항상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강연을 할 때 첫 번째 꼭 드리는 질문이 있어요. 네, 답을 아시는 분들은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네. 자, 이 질문에 한 번씩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질문이 무엇이냐면은 나는 우리 아이가 어떤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다 이거거든요. 네. 답은 한 번밖에 하실 수 없고요. 제가 보기를 알려드릴 때 손을 안 드시면 네, 기회가 없습니다. 한 번씩은 손은 무조건 드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첫 번째, 나는 우리가 어떤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다. 나는 우리 아이가 공부를 굉장히 잘해서 학문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네. 지금 안 되시면 다시 못 드세요. 네. 아, 한 분 계십니다. 네. 두 번째, 난 우리 아이가 경제적으로 크게 성공을 해서 큰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아, 네, 한 분 계시네요. 그럼 마지막입니다. 난 우리 아이가 행복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아니, 아무도 안 드신 분들은 네. 자, 제가 항상 학부모 강연을 하면 이 질문부터 드린다고 했는데 항상 비율은 비슷해요. 네, 첫 방송 때도 제가 이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세 번째 방송을 할 때도 비율은 비슷합니다. 모두들 네, 자녀분들의 행복을 바라고 계세요. 물론 명예를 원하시거나 아니면 돈을 잘 버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손을 드신 분들도 그게 바로 행복을 위한 조건이기 때문에 네, 손을 드셨다고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우리 모두가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네,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고 계시는데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은 그렇지 않은 케이스들이 너무 많아요. 되게 극단적인 결과를 낳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제가 받았던 메일 중에 가장 충격적인 메일은 무엇이었냐면요. 엄마랑 이야기를 하는 거를 애가 녹음을 해가지고 보냈어요. 그래서 그거를 듣는데 전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 왜 차마 방송에서 나와도 그 삐 소리, 삐 처리돼서 나오는 그런 말들 있죠. 뭐 이런 게시판이라든지, 네. 네, 이런 18세 크레파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아주 여과 없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싸우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적은 케이스가 아니라 몇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엄마와 아이들이 어느 정도까지 관계가 벌어졌는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검색창에 한번 쳐봤어요. 검색어가 무엇이었냐면요. 엄마 때문에였어요. 그랬더니 이제 검색창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찾아보는 단어들은 자동으로 완성이 돼요. 근데 그 자동으로 완성된 결과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엄마 때문에 자살이 첫 번째였어요. 세 번째는 엄마 때문에 죽고 싶을 때 힘이 되는 말.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엄마 때문에 못 살아, 엄마 때문에 점점점이, 점점점이 뭘까요? 아, 물론 밑에도 좀 이상한 건 있어요. 네. 엄마 때문에 오줌 먹었다 뭐 이런 것도 있기는 한데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엄마 때문에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아이가 한다는 걸? 재작년에 굉장히 좀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었어요.
특목고에서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여학생이었어요. 근데 이 여학생이 공부를 잘해서 특목고를 갔는데도 엄마가 계속 푸시를 했던 거죠. 왜냐면은 그 경쟁에서 밀려나면은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성적을 차근차근 올려갔어요. 그래서 결국 1등까지 올라가고 1등 성적표를 받은 날 자살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서에다가 딱 다섯 글자를 남겼어요. 그 다섯 글자가 뭐였냐면은 이제 만족해? 기억나실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제가 고려대학교 입학을 했을 때 1학년 때 안암역에서 한 학생이 들어오는 지하철로 몸을 던졌어요. 그래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 학생이 누구였냐면 그때 당시 공대 전체 수석을 했던 학생이었어요. 역시 원인은 부모님과의 갈등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과의 갈등이 정말 끝이 없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만 끝나는 게 아니고 대학 가서도 그리고 직장을 잡아서 저도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아직도 엄마랑 싸워요. 문제 때문에. 왜냐면 엄마가 바라는 게 있거든요. 아버지가 바라는 게 있고.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걸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 안에는 큰 착각이 하나서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 착각이 무엇이냐면 내가 제일 잘한다. 무엇을? 우리 아이에 대해서. 이 착각이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더라. 그것이었어요. 해답의 힌트를 얻었던 건 누구 덕분이었냐면요. 저희 어머님 덕분이었어요. 제가 하는 일이 이제 공부법 같은 거를 연구를 해서 학생들에게 가장 좋은, 가장 합리적인 공부법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강의를 찍어서 퍼뜨리기도 하고 직접 이렇게 많은 대중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도 하고 저는 이런 일을 굉장히 좋아하고 즐기거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종민아, 너는 엄마가 널 제일 잘하는데 너는 공무원이 딱이야. 그래서 제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야, 우리 엄마는 내 공무원이 딱이라는데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동의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저의 어머니는 그냥 공무원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인지심리학 이론에 따르면은 굉장히 유명한 말 있죠.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기에 더해서 또 어떤 일이 발생을 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요. 애들이 알아요. 이제 한참 싸우다 보면은 안다는 거죠. 어떤 걸? 우리 엄마가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좋아하고 무슨 말을 하면 싫은지를 알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싸우기 싫으니까 엄마가 보기 싫어하는 모습은 감추고 엄마가 보면 좋아하는 모습은 드러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나서서 이야기하고 내가 무언가를 연구해서 퍼뜨리고 이런 거 하면은 별로 안 좋아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선생님이시기는 한데 그 공무원 그 보수적이신 두 분께서 제가 이렇게 멀리 떠돌아다니고 사람들 만나고 이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부모님께 그냥 얌전한 모습, 조용히 내 맡은 일만 하는 모습 이런 것만 보여드리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실만 하죠. 아, 얘는 하는 거 보니까 공무원이구나. 얘는 숫기가 없어가지고 사람들도 잘 못 만나고 남들 앞에 나서면 말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나서서 하는 일을 못하니까 공무원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어머님들의 생각이 굉장히 좀 비극적인 결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꼭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결과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학생들과의 상담 그리고 매체에서 다뤄지는 내용들을 보면요. 너무나 안타까운 방향의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지금도 되게 즐겨보고 있는 방송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굉장히 좀 인상 깊은 장면을 봤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정우 선생님께서 이제 올라오셨던 오디션 프로 중에 하나인데요. 제일 유명한 오디션 프로가 뭐죠? 네, 슈퍼스타 K라는 방송이 있습니다. 대국민 오디션이죠. 근데 거기 보면은 항상 비슷한 레퍼토리가 있어요. 뭐죠? 우리 부모님이 제가 음악하는 걸 반대한다. 네, 항상 이런 게 등장을 하는데 좀 극단적인 케이스가 한 명 있더라고요. 네, 임순영이라는 참가자였는데 제가 굉장히 마음이 교육원을 했는데 여기 보이세요? 대한민국에 너만큼 노래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간략하게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자면요. 고등학교 때부터 음악을 너무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랬더니 부모님이 괘씸하게 여기서 유학을 보내버렸어요. 유학을 어디로 보냈냐면 알래스카로 보내버렸어요. 그랬더니
후학생이 알래스카에 가가지고 부모님 몰래 음악 입시를 준비해가지고 버클리 음대에 합격을 했어요. 근데도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너만큼 노래 못한 사람 어디 있나? 6등 했어요. 몇 명 중에? 199만 명 중에 6등 했거든요. 대한민국에 너만큼 노래 못한 사람이, 네, 얘보다 잘한 사람이 5명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까지도 못 보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나는 얘가 음악하는 게 싫기 때문에. 자. 또 다른 부모님의 의견 때문에 나타났던 비극적인 결과. 네. 자꾸 제가 비극이라고 해서 좀 극단 좀 자극적이긴 한데 그런 결과가 무엇이었냐면요. 제 고3 때 친구들한테서 그런 결과가 나타났어요. 제가 고3 때가 2002년이었거든요. 네, 월드컵의 열기가 한참 이제 고조됐을 때. 그때 저희가 이제 수능을 보고 대학교 원서를 써야 되는 시간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께서 권유하시잖아요. 권유인지 강권인지 모르겠는데 무슨 과를 가라. 근데 그때 당시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계열이 두 개가 있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한의대의 인기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처음 들어보는 대학에 있는 한의대도 서울대에 있는 최상위권 학과보다 더 높았어요. 실제 예로 들자면 세명대라는 곳에 한의대가 있거든요. 세명대학교 한의학과가 서울대학교 수리통계학부보다 높았어요. 커트라인이. 그 한의대 열풍을 만들어줬던 두 주인공 있죠. 네. 정과설과 이영애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너무 인기가 좋다 보니까 제 친구가 재수까지 해가지고 최상위권의 성적을 얻었어요. 근데 이 친구의 꿈은 하나였어요. 뭐냐면요. 포항공대 가는 거였어요. 공대에 대한 로망이 대단했는데 부모님이 권해서 한 군데만 그래 너 공대 쓰는 거 좋다 다군은 포항공대 쓰고 나군은 서울대 쓰고 좋다 대신 엄마 말 듣고 다군에 한의대 한 곳만 써라 그래서 붙은 곳이 어디였냐면 경희대 한의대였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한의대 중에 경희대면 최고죠 더군다나 그때 당시는 서울대 의대를 붙고 경희대 한의대를 가도 이상하다는 얘기를 안 들었었어요. 서울대 의대에 추가 합격자가 20명 이상씩 났거든요. 경희대 한의대 때문에. 물론 지금은 경희대 한의대 인기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제 친구가 2004년도에 입학을 하고 졸업할 때가 됐어요. 이제 예과 2년, 본과 4년을 지나서 2010년이 됐는데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그때 당시. 네. 간략히 읽어볼게요. 한의사 구직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 들어 완전히 포화 상태에 빠졌다. 상황은 2005년께부터 더 악화됐다. 언제부터? 한의대 인기가 최고 피크를 찍었을 때부터. 한의대 졸업생들의 일자리는 그만큼 감소했다. 2004년 월 500만원 선이 붕괴된 데 이어 지난해 300만원대로 떨어졌다. 20년 전인 1990년 월급 수준으로 추락한 셈이다. 자, 만약에 이 친구가 한의사라는 직업 자체에 대한 매력 때문에 원해서 갔다면은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단지 돈을 잘 번다는 이유로 부모님의 권유에 의해서 자기 꿈을 포기하고 이쪽으로 가버린 거잖아요. 얘가 술자리에서 만나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대학 입시 얘기 나오면 야, 나 비웃어도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처지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의 비극은 어느 파트에서 일어났냐면요. 그때 당시 또 한의대와 더불어 가장 인기가 좋았던 쪽이 사범대였어요. IMF 지나고 나서 안정적인 공무원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교사라는 직업이 굉장히 인기가 좋아졌어요. 저희 집안도 아버지 선생님이시고 작은어머니 선생님이시고 고모 고모부가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은근히 저한테도 바라시는 게 있으셨는데 저는 단호히 거절을 했죠. 성격이 안 맞으니까. 아무튼 그때 제 친구들도 공부를 잘했던 친구들이 대거 사범대에 진학을 했어요. 그때 당시 문과 커트라인 중에 제일 높은 곳은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였고요. 이과에서는 의대를 제외하면 수학교육과였어요. 그 정도로 인기가 많았는데 또 그때 당시 사범대를 갔던 친구들이 이제 졸업할 때가 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요. 이게 임용고시 경쟁률입니다. 가장 많이 뽑는 서울을 볼게요. 서울의 국어교수가 61명을 뽑는데 3,200명이 지원해서 52.6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친구가 서울대 수학교육과 다니는데요. 1년에 10명이 졸업을 하면 10명 정도가 30명 정도가 졸업을 하면 10명 정도가 임용고시를 준비를 하고요. 그 중에 3명 정도가 붙는데요. 서울대에서도 합격률이 30%밖에 안 되니까
그때 당시 가정교육과에 갔던 제 친구는요, 충북에서 가정교육과 준비하다가 3년 동안 TO가 안 나가지고 공부만 하다 결국 선생님이란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대부분 이때 당시 사범대에 진학했던 애들도 교사의 꿈을 가지고 갔던 애들보다는 그때 조류에 휩쓸려서 어른들이 권유하는 대로 갔다가 그 고통을 온전히 자신이 다 뒤집어 쓰는 결과를 맞이한 결과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자. 물론 미래라는 거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무엇이 인기가 될지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죠. 2002년 당시에 신문에서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어떤 거? 이공계 위기에 대해서. 이공계 학생들이 아무도 안 간다. 국가의 위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취업시장에서의 3대 깡패가 있습니다. 전화기 깡패라고. 전자공학과, 화공학과, 기계공학과. 그때 당시 아무도 안 가려고 했던 학과들이 지금 취업시장에서 연봉 초봉 5천만 원대 이상들 기록하는 최고 인기학과가 된 거죠. 그냥 원서만 던지면 다 붙는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니까.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이게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선택의 몫은 아이들의 몫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부모님들이 강제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더 하기 싫어하고 나중에 결과물들은 대신 아이들을 온전히 다 뒤집어 써야 된다 이런 비극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안 좋은 얘기만 많이 드렸는데 그러면은 궁금하실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다고 애들한테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던져놓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자, 조금만 생각을 바꾸시면 돼요. 조금만 생각을 바꾸셔서 소통 방식을 조금만 바꾸시면 애들의 꿈도 키워주면서 공부까지 시킬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사례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어느 날 저한테 한 통의 메일이 왔습니다. 근데 그 메일의 제목이 굉장히 자극적이었어요. 제 꿈을 무시하는 부모님 때문에 공부를 다 버리고 싶어요. 굉장히 심각하죠, 제목이. 내용을 한번 볼게요. 공부를 못하진 않는데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있어서 조언을 좀 듣고 싶어 글을 보낸대요. 만화가의 꿈이 있는데 그 꿈은 현실성이 없다고 부모님께서 완강히 거부하시네요. 저는 그 꿈을 마음속에 묻어두었습니다. 자녀분이 만화가 한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밀어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네, 계시네요. 네, 몇 분 계십니다. 대부분 좀 힘드시죠? 더군다나 그 자녀가 전교에서 1등을 하고 있다면 더 힘드시겠죠. 네. 그런데 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라고 하셨는데 다지기에는 목표가 있어야겠죠. 저는 그 목표가 없어진 거죠. 우선 저는 이 목표를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제 몸에 열정을 심어다 줄 그런 인생의 목표. 굉장히 멋있죠, 학생이. 네. 그런데 참 목표를 정하기 어려운 게 저는 그림을 열심히 그리고 좋은 만화를 그리는 만화가가 되고 싶은데 지금 제가 가진 꿈과 제가 하는 일이 너무 달라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네요. 이런 굉장히 심각한 고민이 담긴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메일을 보낸 학생이 누구냐면요. 네. 중학생이에요. 중학교 2학년 학생이었어요. 생각보다 많이 어리죠. 메일의 내용에 비해서. 그런데 여기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부모님도 그렇고 이 학생도 그렇고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만화가를 꿈꾸면 공부는 안 한다. 공부를 선택하면 만화는 안 그린다. 대부분 그렇거든요. 너무 양극단에 치우쳐가지고 그 중도를 생각을 못하세요. 근데 이거를 조금만 바꾸면은 공부를 위한 동기부여를 해주면서도 꿈을 이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제가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요.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만화가가 되고 싶은 건 좋다. 그 꿈은 절대 포기하지 마라. 왜냐하면 만화가를 포기하는 순간 얘는 아까도 보셨겠지만 공부까지도 다 포기하게 되는 거거든요. 공부에 대해서 이렇게나 재능이 있는데 열심히 공부를 해서 외고에 가라. 이 학생은 대원외고 영문과를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성적이었어요. 가서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대까지 가라. 이 정도면 서울대 갈 수 있거든요. 그 정도로 실력이 좋으니까. 가서 네가 공부하고 싶은 전공 과목을 열심히 공부를 해라. 그 과정에서 만나는 최고의 엘리트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최고의 교수들에게 수업을 받아서 훨씬 더 똑똑한 사람이 되라. 그러면 너는 그 똑똑해진 머리를 가지고 알게 된 지식들을 만화로 그려낼 수가 있다. 그럼 너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가장 최고의 지성을 갖춘 만화가가 될 수 있다. 너는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지금
일찍 그림을 시작해서 단순히 그림 실력만 좋아진 만화가가 되겠느냐, 의식을 담아낼 수 있는 만화가가 되겠느냐, 네가 선택을 해라. 그 친구는 다시 공부를 해서 외고에 진학을 했습니다. 공부를 했고요. 네. 자, 요즘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서 꿈이 있어야 공부를 하고 꿈이 있어야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 그 꿈이라는 것을요 너무 직업적인 것, 그리고 그 직업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길로만 강제하다 보니까 주객전도가 일어나는 게 있다는 거죠. 성공하는 길이 이런 게 있으니까 너는 성공을 위한 이런 꿈을 꿔라. 정해진 길을 강요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아까 방금 해드린 대로 아이가 꿈이 있다면요, 그 꿈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전공이라든지 대학생활 그리고 와서 사회생활을 위한 준비는요, 제가 봤을 때 제가 고등학교 때 느끼던 것과 대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대학생활 이후에 느낀 게 너무나 다양한 길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이들이 알기가 힘들거든요. 아이들에게 성공하는 직업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가진 꿈을 어떻게 키워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키워내는 과정에서 공부가 어떻게 작용하고 왜 필요한지를 말씀해 주시는 게 어른들의 몫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야 아이도 행복해지고 부모님도 행복해지는, 그런 모두가 행복해지는,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전달해 드리면서 제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